첫 번째 뉴스는 뭐 안 전해드릴 수가 없네요. 예, 뉴욕 증시가 이른바 팬데믹 공포에 12% 다우랑 나스닥 등등 해서 예, 뭐 이거 이제 좀 있으면 또 곽상준 분위점장이 하겠습니다만은 네. 어제 다우존스 지수가 12.93% 그러니까 2만이 간당간당해요. 예, 3만 고지가 뭐 그런 얘기했었는데 2만 188.52, 그리고 S&P가 11.98 거의 비슷하게 빠졌죠. 나스닥 지수가 12.32 뭐 삼형제가 다 폭락했네요. 네. 네. 근데 어쨌든 1987년 블랙먼데이 때 22.6%에 이어서 어쨌든 퍼센테이지로도 두 번째로 큰 낙폭이었고 네. 절대 지수로는 뭐 최대. 가장 최대 폭이 뭐 이거 별반 이제 뭐 신기하지도 않은 게 여기 한번 오르면 10% 빠져도 10% 근데 빠지는 날이 더 많다는 게 이제 문제인데 개장하자마자 7% 되면 뭐 한다 그랬죠? 서킷 브레이커. 예. 개장하자마자 발동이 됐어요. 그리고 나 15분 동안 매매 중단한 다음에 바로 이제 개시가 됐는데 더 많이 빠져버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 네. 그 얘기를 하다가 네. 장이 계속 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태스크포스 팀이 이제 그 백악관 기자실에서 네. 이렇게 쭉 배석을 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는데 거기 또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언제 끝날 것 같냐 이러니까 트럼프한테 네. 왜 묻냐고 트럼프한테 그거를 아니 기자들이 문제네 내 생각에 왜 나오냐고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밤새 이제 새벽에 나와서 그걸 봤는데 정말. 이렇게 뭐 거기에 이제 펜스 부통령도 나와있고 또 뭐 CDC의 책임자 또 무슨 방역 담당자 제복 입은 사람 이렇게 쭉 여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한 두 번 있고 이렇게 둘러쳐 있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제가 그냥 느끼는 거는 네. 그다지 그렇게 잘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인상. 그리고 내가 한 가지 이제 그 우리 한국하고 많이 틀리다는 게 그 네. 기자실이 좁아요. 타닥타닥 붙어 앉아 있거든. 근데 마스크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직도? 네. 한 명도 마스크 쓰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 어떤 기자가 장갑 낀 사람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기자회견 할 때도 네. 저 대구시장 같은 양반들이 보면 다 쓰고 하죠. 마스크 쓰고 말을 하잖아.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습성화가 돼 있는데 이건 문화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뭐 엄청 심각하다 그러는데 그 좁은 기자실 안에 한 명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고 기자고 카메라맨이고 뭐 거기 발표하러 온 사람이고 네. 지난번에 기자회견들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논란이 돼서 이렇게 다 악수를 한 거예요. 배석한 그러니까 딱 한 명이 그 교수인가 무슨 의사인가 그 사람이 팔꿈치 방언순식이라고 네. 얘기하더만 이 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제 기억이면 that's great 이것도 괜찮다고 뭐 그런 반응을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정말 훌륭하게 일을 한다면 이 위기가 7월이나 8월에 지나갈 것이다. 잘하면 예. 네. 잘해야 7, 8월. 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뉴스로 이제 CNBC에 빨간 이 자막으로 해가지고 네? 줄라이, 어거스트 이렇게 떠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잘한다면 7, 8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뭐라 했냐면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왔는데 If you are sick, stay your home. 그러니까 아프면 집에 있어 이렇게 그냥 그것도 이제 딱 그 단문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네, 네. 미국의 어떤 그 리더십들의 어떤 생각이 정돈돼 있지 않구나.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정말 아프면 선별 진료소에 가가지고 네. 뭐 우리도 진단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스테이 홈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질문 중에 어제 이제 주별로는 이제 커퓨 그러니까 뭐 이 통행 제한 같은 거 우리나라에는 통금이죠, 통금. 네. 통금을 할 미국 전역에 통금을 할 계획이 있냐? 뭐 이런 질문이 있어.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한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각 주별로 이제 주지사의 권한으로 해서 이동 제한, 통행 제한 같은 것들을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제 나오고 있어. 이제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연준에서 이제 그 제로 금리를 하고 네. 또 양적 완화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른 대안이 뭐냐 이런 의구심이 이제 장을 폭락시킨 바도 있지만 여하튼 어제 후장에 네. 어제 장 막판에 장을 9%대 뭐 이렇게 있다가 12% 쭉 빠뜨린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 7월 8월에 대한 언급도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 여기서 또 저는 행복회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한 거는 어쨌든 트럼프의 모든 저 목표는 재선에 맞춰져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는 실제로는 5, 6월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7, 8월쯤 잘하면 7, 8월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5, 6월쯤에 끝내면 자기가 엄청나게 잘해서 또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 자랑을 위한 일부러 더 안 좋은 얘기를 해서 한번 샥 뺐다가 쭉 올리는 그건 이제 자기 공으로 돌리려는 이 트럼프의 아주 그 잔망스러운 전략이 아니겠는가? 잔망스럽게 본인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정프로가 이런. 네, 저는 뭐 아니, 충분히 대통령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다르죠. 뭐 반응 좋은데요 지금 제 얘기. 때에 따라서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런 커뮤니케이션 직접 확보에 커뮤니케이션이 참 좋다는 분도 있는데, 네. 우리 이제 뭐 대통령이라든지 이제 거의 지금 준비된 단어를 쓰잖아요. 네. 아시아의 문화고.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네. 왜? 그 말 한마디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몰라요. 네, 그래서 네. 우리 방송도 물론 이제 잘 커뮤니케이션 하고 뭐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만은 네. 예, 단어를 참 선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심하겠습니다. 잔망이 뭡니까? 조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주식시장이 어마어마한 폭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증시로 몰려드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이게 최근에 좀 특이할 만한 사안들이 계속 벌어지죠. 예, 뭐 개미 투자자라는 용어를 잘 안 쓰려고 합니다만 어쨌든 개인 투자자들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량주의 집중 매수가 계속되는데 네. 보시면 개인이요 지난달 17일 이후 이달 16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이죠. 하루를 제외한 20거래일 동안 10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순매수 중에 새롭게 투자에 나선 사람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띈다 이런 거예요.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보니까요. 현재 주식을 하고 있는 계좌 주식거래 활동계좌라고 하는데 이 네. 계좌 수가 올해 초에 2,935만 계좌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뭐 이거는 많이 허수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네. 한 사람이 뭐 이정권 저증권에 놓고서 그런 경우도 사실 주식거래 활동계좌라고 하지만 주식은 있으나 정프로처럼 그냥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해가지고 그냥 내가 주식 있지 하고 있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아니면 계좌만 열어놓고 그냥 아예 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잔고가 없으면 활동계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 네. 아 네네. 이제 계좌가 있고 뭐 돈이 들어가 돈이 있고. 있거나 주식이 있어야 되니까. 2,935만 계좌였는데 이게 지난달 17일부터 이게 뭐 지금 상황이 연출되는 그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네. 급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래서 지난달 17일 날 보니까 올해 초부터 쭉 늘어가지고 2,968만 그래서 1.1%가 증가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서 이달 6일에는 3,001만 계좌다. 그러니까 500만 개가 늘은 거예요? 네. 그렇게 많이 는 거예요.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 500만 개가 아니라 76만 계좌가 늘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2.59%가 늘었다. 76만 계좌 늘었다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계절적인 특수는 있어요. 네. 연말 연초에 새 마음으로 새 기분으로 주식 좀 해볼까? 새 마음 새 기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좌를 두고 뭐 이런 것들 하니까 사실 연말 연초에 이런 게 좀 늘긴 해요. 그리고 좀 또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게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증권 서비스를 개시한 지 6일 만에 지난 4일에 20만 계좌가 네. 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젊은 분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접근성이 강해 좋아졌다라는 측면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계좌가 많이 늘었다. 76만 계좌가 늘었다면 계좌당 100만 원의 현금 유입이 있었다고 하면 7,600억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천만 원씩 했으면 7조 6천억이 되는 건데 기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조 정도 네. 20거래일 20영업일 동안 개인의 10조 정도 순매수가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기존 계좌에서 또 입금을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예년과 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거는 연초 대비해서 최근 들어서 76만 계좌가 늘었고 이 76만 계좌가 늘어남과 동시에
개인 순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 예년에 어떤 개인의 주식 순매수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또 그런 축선상에서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우량주가 집중적으로 매수됐다라는 건 네. 그냥 정보에 의해서 또 무슨 자신의 어떤 투자 기법에 의해서 뭘 산다기보다 아 이거 나 평상시에 정말 사고 싶었는데 네네. 우리 좀 아파트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이 정도면 지난 겨울에 내가 이거 60만 원 갈 때도 안 샀는데 못 네. 샀는데 6만 원 갈 때도 못 샀는데 5만 원대야. 아 그럼 이제 사야지. 네네. 4만 원 가까이 됐어? 사야지.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이번 폭락장에서 외국인의 일방적인 매도와 기관의 어떤 혼조 양상 그리고 개인의 일방적인 매수세의 어떤 결과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또 중장기적으로 그 개인의 매수세가 몰렸던 종목들의 향후 장세에서의 어떤 주가 행보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정말 바라건대는 장세에 상관없이 장세의 성격과 관계없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순 매수한 종목들이 좀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네. 이분들이 주식시장을 떠나지 않고 계속 아 이렇게 성공의 체험을 하면서 할 텐데 네. 여기서 그냥 뭐 한 1, 2년 동안 기어버린다든지 계속 하락세버리면 이렇게 많이 는 개인 투자들 젊은 분들이 꽤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또 좌절할까 봐 그런 게 좀 마음이 쓰이네요. 네. 참고로 저희 그 팟빵에 팀장도 이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안 하다가 네,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새로 들어간 분들이 그러니까. 오자 네. 보이니까 사게 되죠. 삼성전자. 네. 자 지금 뭐 몇몇 분들이 채팅해서 뭐 조금 끊긴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게 화면에 지금 유튜브 보신 분들 기준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설정 화면 설정을 하는 난이 있는데 본인의 어떤 그 통신 네. 상황 예를 들면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신다든지 아니면 뭐 와이파이가 조금 뭐 끊긴다 이럴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 화면 설정을 320p나 아니면 480p 정도로 화질을 약간만 좀 낮추시면 끊김 현상이 훨씬 좀 줄어든다는 거 한번 뭐 도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 아마 이대로 갈 것 같은데요. 일본인의 뭐 80%도 네. 도쿄올림픽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예. 도쿄올림픽은 아무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본 내에서도 이제 올림픽을 강행해야 된다는 것은 아베를 비롯한 정치권, 네. 그것도 아베류의 정치권에서만 그런 거고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 전 세계적으로 뭐 되겠냐 이런 게 이제 여론인 것 같은데 IOC가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1시에 각 연맹이 있잖아요 IOC 산하에 네. 예를 들면 뭐 축구 연맹도 있고 또 뭐 체조연맹도 있고 이런 연맹 위원장들하고 화상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이게 도쿄올림픽을 취소하기 위한 연계하기 위한 회의인지는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하필이면 이럴 때 하냐. 그리고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WHO의 조언에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WHO 입장에서는 아 걱정 없으니까 당신. 올림픽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지금 이상 WHO 안 그래도 지금 존폐 얘기로 있어요. 이 WHO가 아 그래요? 아니 물론 이제 좀 과장된 얘기지만 네. 그 WHO 사무총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론 굉장히 안 좋거든요. 안 초기에 대응 잘못했다고. 그리고 WHO가 도대체 뭐 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WHO의 조언에 따르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발언의 맥락을 보면은 최소한 연기 혹은 뭐 연간 기준으로의 연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1년 정도 미루든지 아니면 올해 내로 연기한다는 건 의미가 없죠. 그렇죠? 사실. 네. 그래서 이제 내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일본 현지에서요 이런 보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유력 일간지는 아닌데 머니보이스나 일본의 경제지가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는 IOC 내부에서 일본 동경 올림픽은 사실은 개최 중지가 결정이 됐는데 이미 예 IOC가 일본 올림픽 조직위원회 JOC와 아베 신조 총리에게 통보했다는 정보가 있는데 아베가 제발 발표하지 말아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게 일본 현지의 보도 정보로
앞으로도 그런 게 좀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리수를 좀 두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아베가 지금 내세우는 거는 야 우리가 중국, 한국, 이태리, 유럽 전역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중동보다 인구 대비 확진자가 현저히 낮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데 네. 사실 이거에 대한 어떤 신뢰성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죠. 워낙에 이제 검진을 안 하는데 어떻게 확진자가 나오겠어요? 어떤 날 보니까 저 검진자 제로더라고. 검진자 제로에 확진자 제로.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게 물론 뭐 어떤 통계를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열 나면 검진이잖아요. 네. 그래서 한 3일 열 나면 빨리 가서 그렇죠. 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일본의 과연 통계 숫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근본적으로 IOC의 결정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이렇게 뉴스 3 일본 도쿄 올림픽 아마 취소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네, 오유나 님인가요? 네? 여기 도쿄인데 사람들 올림픽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아. 네. 아, 일본 계신 분들 소식 전해주시면 좋네요.